Times. 네, 옵션의 색상값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비오는 월요일 버건지 거북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하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버건디 TV. 비오는 월요일 버건디 TV라고 할 뻔했어. 버건디 거북이와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색이 참 이쁘네요. 이뻐요. 네, 맞아요. 잘 빠졌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마이클 터틀에 대한 브랜드 소개와 뭐 지금 이 라인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나눴으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전 시간 네. 가서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 모델에 대해서만 한번 좀 집중해서 얘기를 네.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쁜 색상. 네, 버건디 미스트. 딱 티가 나죠. 이 올림픽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금이 안 들어가는데. 네, 빵원이래요. 네, 여기 버건디 미스트가 이제 200달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비싸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27만 원의 가격 네. 상승률이 상승이 있었죠. 593만 원에서 620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차이가 이 험버커. 그죠? 험버커에 펄이 박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브릿지의 펄. 깔에 맞추려고. 깔맞춤을 했죠. 네. 지난 시간과 같은 험버커기는 한데 네. 여기는 이제 위에다가 펄로 깔맞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피카드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화이트 펄 피카드. 나 이렇게 헤드 매칭 말고 이 피컷 매칭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피컷 매칭. 피컷 매칭도 바디 새끼랑 매칭한 게 아니고 피카드랑 매칭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인피니티 피카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잖아. 맞아요. 네. 바디 새끼? 바디 새끼. 바디 새끼. 바디 색깔. 네. 에이 설마 바디 새끼라고 그랬겠어? 리와인드 해봐. 바디 새끼라고 했거든. 아니야. 내가 그냥 듣고. 아 진짜로? 바디 새끼라고 그랬어요? 피건 매칭도 바디 새끼랑 매칭한 게 아니고 피카드랑 매칭을 했어. 바디 새끼랑 매칭. 바디 새끼랑. 네, 어쨌든. 나가고 나 제이미 바디 욕하는 줄 알았잖아. 우리 은총 씨가 또 거기 팬이거든요. 아, 그렇지. 바디 네. 지금 다쳐서 힘든데. 아, 지금. 우리 바디님 응원하죠. 바디 새끼 때문에구나. 바디 색깔이 네. 바디 색깔을 깔맞춤을 한 게 아니고 피카드에서 그렇죠. 이렇게 간 게 되게 좀 독특하죠. 하여튼 요 디자인 때문에 가격이 27만 원 올라갔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똑같나요 옵션? 나머지 네, 나머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헤드머신도 클러슨 헤드머신이고 헤드 네. 그냥 보여드리죠. 변화 없이 똑같아요. 이게 픽업이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인데 우리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디나이드가 이게 거부된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면은 특허 신청 갔다가 특허 신청 거부된 픽업이라는 건지 빠꾸 먹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디나이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고유명사처럼 그냥 이름에다 붙인 건지 그러니까 디나이드 험버커가 네. 특허를 받았다는 건지 네. 아니면 특허 디나이드가 된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네. 이거 혹시나 이 페이턴트 디나이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얘가 특허에서 빠꾸를 먹었다는 건지 네. 혹은 이 디나이드 험버커라는 게 특허 출원을 받았다는 건지 요거 혹시나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0만원이에요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네. 무게 3.5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무게 빼고 나머지 세부 수치 다 동일합니다. 엘도 투피스고요. 바디 네, 버건디 미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0달러짜리 피니쉬예요. 네. 자 메이플 C 쉐입, C 스탠다드 쉐입 내게 오일 피니쉬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편해요. 네, 이게 넥감이 진짜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그 고급스러운 네, 느낌. 우리 세 명 다 네. 쳐봤습니다.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운. 네, 네 그렇습니다. 자고. 네, 알았어요. 네. 나는 맨날 한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얜 맨날 줄임말로 아주 정신없어. 네, 클러슨 스태거드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의 41.91mm 너비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저희가 재보니까 네. 핸드 스탠다드와 같습니다. 프렛은 6150 SSP 프렛이고요.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60년대 60s 싱글 코일 미들 넥 싱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깔맞춤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 네. 특허 까인 험버커가 네. 네, 저기 네. 깔맞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터틀 빈티지 브릿지고요. 화이트 펄 픽가드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잠깐 들어봤는데 거의 똑같겠죠? 네. 뭐 똑같아야죠 사실. 모른다. 네. 지금 험버커였죠? 네. 네. 저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험버커. 그럴까요?
자, 좀, 바로 다시 돌아오면서. 얘가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기분 어, 기분 탓인가? 얘가 좀 더 있는데요? 하이가? 이게 좀 더 밝지 않아요? 네네. 어, 그쵸. 어, 좀 더. 좀 더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전 똑같은데요? 아, 네, 네. 뭐 엄청 막 크게 차이가 있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네. 바로 직후에 치니까 네. 살짝 기분상 이쪽이 화사한 좀, 느낌이 예. 약간 한 겹 더 있다 네. 정도의 느낌. 이것이 네. 바로 여러분들 버건디의 효과입니다. 버건지 거북이 칠하면 화사해지는 네. 효과가 있죠. 이거 금장은 네. 얼마야? 다 따라, 네. 다 따라와. 자, 그렇습니다. 2단이요. 좋다. 아유 좋다. 좀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확실해, 확실해. 저 첫 번째 시간에 한 친구가 좀 점잖은 친구네요. 어, 네, 얘가 좀. 네.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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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마샬. 미들 픽업 그냥 혼자로 쳐도 재밌어요. 네네. 이렇게 소리가. 어,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나 이 소리가 너무 좋아. 4단.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안 쏘는 팝톤. 네. 어, 되게 퍼커시브 해갖고 어. 되게 듣기 좋아요. 마지막에 살짝 힘 빼고 치니까 바로 그 쨍하는 소리 빠지면서 사랑이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마,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네. 그 마른 소리. 네 맞아. 그, 어. 근데 삐뚤어지지 않은. 어. 네, 그죠? 잘 말렸어. 오징어 다리 쭉쭉 펴고 말린 거야. 깨끗해. 아 저건가? 과맥인가? 과맥이 쫙쫙 이렇게 쳐버리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똑같이겠죠. 네. 톤메이킹 바로 가겠습니다. 아. 마샬로 갈게요. 네. Thank you.
뺀답니다. 아 좋다 씨. 그러네요. 야. 확실히 은총 씨가 이 계열의 기타를 오래 달아서 그런지 되게 친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아, 잘 게임. 오, 재밌을 것 같아. 아, 뭐야? 이게 되자 이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프렛의 만자가 맞아. 어, 맞네. 매끄러워갖고 예, 이게 계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프렛에서 사운드에다 계속 전원을 공급해 주는 예, 느낌이에요. 잡아먹지라고 옛날에 그 무한동력? 어, 그러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자꾸 살아나. 살아나. 어, 점점점 살아나. 저도 아까 쳐봤잖아요. 네. 이게 진짜 중간에 커지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어 프렛의 마술사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좋습니다. 연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 프렛이 다 하는 건가 봐요. 아, 프렛이 진짜 역할 크게 하네요. 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아무래도 본명 기타다 보니까 루카스 형화가 좀 생각이 많이 나서 아, 오늘부터 약간 좀 루카스 형 곡 몇 개 좀 들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Hold the line. Hold the line. 네 Hold the line.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은총 씨가 사실 뭐 이렇게 어떤 특정 곡을 시연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연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기타가 토토 4집 나오고 베일리 아츠 썼잖아요. 왜 드트 루카서 형님이 그런데 소리 거의 비슷한데요. 네. 참 좋습니다. 같은 뭐 또 패밀리 10이 있는 네. 그런 네. 사운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사운드까지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다섯 색깔 무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색깔 무지개. 네. 계속 다섯 개로 밀어붙이세요. 다 5로 그냥 가시려고.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알겠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이제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이쪽이 좀 더 사운드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은 게 그 약간 좀 더 하이 쪽의 재료가 어차피 재료가 많을 거면은 많을 네. 거면 그러면 여기 하이 쪽이 이렇게 더 막 이렇게 더 진하게 올라오고 이 사운드가 와 되게 뭐랄까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사운드라 그래야 되나? 막 치는데 막 분해가 철철 나는 거 있잖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버건디 난 고르라면 이건디. 야, 오, 말장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 지난 시간과 똑같네요. 똑같이 네. 네, 은총 씨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4. 역시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저는 사운드 하나 오르고요. 디자인도 하나가 올랐어요. 아, 버건디. 네, 버건디. 난 이건디. 이건디. 그러면서 가성비는 안 까졌어요. 네, 가성비 그대로 있고요. 왜냐면 그 20만원 올라간 만큼 값을 하고도 남는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 평균 점수 82점입니다. 그래서 이 버건디 색이 들어가면서 하이가 좀 올라갔어요. 아, 맞아요. 이게 버건디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뽑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보고 어.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그냥 버건디 칠한다고 하이가 올라가겠어. 말이 안 돼.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평균 점수 왜냐면 우리가 농담을 하다가 네. 또 진짜로 오해하실 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한 번씩 그럴 수 농담은 농담이라고 한 번씩 체크를 꼭 하고 와야 돼요. 네. 우리 금장 서스테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여러분들 버건디를 칠하고 금장을 달았더니 서스테인이 길고 하이가 높았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위험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버건디 아무 상관없는디. 자, 82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616만원 네. 4만원이 내려가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 험싱엄이군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거는 컬러 값이 아니고 펌퍼컷 값이에요. 펌퍼컷 값이 네. 디나이가 두 그렇죠. 개가 들어 저기 두 번이나 가운데 그리고 헤드매칭 까인 네. 그리고 헤드매칭 아 헤드매칭 헤드매칭 네. 헤드매칭과 옵션이 두 번 까인 예. 그거 네. 이렇게 다음 시간에 클래식 S 험싱엄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